네, 그 일본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입니다. 네. 네, 일본 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송광우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은 꽤 자주 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봉준호 감독님하고 13년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블루레이와 DVD를 이제 수집하시고 그렇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야말로 또 진정한 영화 팬들, 시네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극장에서의 감동이 가정으로까지 이 블루레이나 DVD를 통해서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를 이제 가족들과 보실 때는, 물론 이제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 영화를 가족들과 보실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보지 마시고 가족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오늘은 엄마가 보고, 예, 내일은 아빠가 보고, 또 자녀분들 요일별로 정해서 각자 각자 은밀하게 보시면 더 재미와 충격이 있습니다. 네. 글쎄요. 참으로 따뜻한 느낌의 아버지. 좀 평소에는 좀 어수룩하고 실수도 하고 또 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 결국은 가장 사회를 따뜻하게 보는 아버지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 이제 극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제 스토리를 모르고 보시니까 여러 가지 특히 후반부에 그 전개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충격과 이런 것들로 막 휘몰아칠 텐데 이제 두 번째 집에서 블루레이나 DVD 보실 때는 이미 그걸 알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반부에 몰아닥칠 여러 가지 충격에 대한 사실 아주 미세한 복선들이 초반에 조금씩 조금씩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후반부의 반전을 알고서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미세한 복선들을 발견하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부잣집 가족들의 어떤 치열한 연기 대결 이런 재미를 쏠쏠하게 처음에는 극장에서 보실 때는 영화 전체를 보시니까 그런 잔재미는 좀 없어도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VD를 통해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배우들끼리의 어떤 앙상블 또 연기 대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주 솔솔한 재미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기 배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마지막으로 사인 부탁드려요. 마지막 남았습니까? 소독해? 손님 봐봐.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한지카데 클라스 전인 실종 중의 마즈시 가족. 일거리가 없으셔도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대는 맨날 떨어지냐? 아이씨 죽을래.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미분을 잊어버리 訪れた 先は 사장 일가가 살았 타카다이의 고테. 그동안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제가 사람 하나 휙 하고 떠올랐는데. 요약 다도리쓰이다 리소의 취업사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것 같아? 소코와 소조를 제스르 모노가타리의 이리구치다.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파라사이트 한치카의 가족.